1분으로 뚝딱 암기해버리는 1분 영문법 암기 꿀팁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비동사. 비동사는 주어가 뭐뭐이다, 주어가 어디어디에 있다로 해석되는 동사입니다. am, are, is, was, were 있죠. 자, 암기 꿀팁 바로 드릴게요. 다섯 번만 외쳐주시면 바로 암기가 됩니다. am, are, is, was, were. am, are, is, was, were. am, are, is, was, were. 일단 I, 주어가 나일 땐 am을 쓰고요. 주어가 you, 너나 너희들, we, 우리는, 그리고 they, 그들은, 그 다음에 복수명사일 땐 비동사 are을 씁니다. 그 다음에 he, 그가, she, 그녀가, it, 그것이, 그 다음에 단수명사일 때는 비동사 is를 쓰죠. am과 is의 과거형이 바로 was고요. are의 과거형이 were이 되겠습니다. 자, 외쳐주세요. am, are, is, was, were.